팬분들에게 모두 소중한 달이에요. 저희가 시크릿 넘버로 모여 열심히 달려온 지 어느덧 1년 가까이 됐습니다. 따뜻해진 날씨만큼 서로의 온도가 올라간 요즘 저희는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좋은 에너지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모두가 솔직해지는 시간, 이것은 시크릿 로우파이 라디오입니다. 저희 인사로부터 시작해볼까요? 둘, 셋! What's your number? 안녕하세요, 시크릿 넘버입니다. 네, 다시 돌아온 시크릿 로우파이 라디오 3회. 로우파이 라디오는 역시나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실시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Yeah, Secret yeah. Lo-Fi Radio is on live right now, so make sure to leave a lot of comments, guys. 아주 기대가 되는구만요. 네. Yeah. 또 5월이잖아요. 그쵸.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을 하지만 네. 5월은 5월 6일. 어제는 어린이날, 또 내일 모레는 어버이날이에요. 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5월 맞이 첫 로파이 라디오를 맞이하는 만큼 소소하게 가정의 달 스페셜 토크를 준비했는데 우리 멤버들은 국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다 다른 만큼 어버이날도 다를 텐데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저희 일본은 엄마의 날이 엄마의 날, 아빠의 날 이렇게 따로 있어요. 어, 미국도 그래요. 그래요. 맞아. 엄마의 진짜? 날은 5월 둘째 주 일요일. 그러니까 매년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아빠의 날은 6월 셋째 주 일요일. 맞아요. 저희도. 우와. 아 진짜요? 어, 똑같나 맞아. 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요? 인도네시아는 그 아빠의 날은 그 11월 12일? 겨울이구나. 네. 그리고 어머님은 11월, 네, 12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2월쯤. 날짜는 어렵지. 아, 22일, 22일이에요. 아, 겨울이구나. 완전 다 겨울이. 와, 신기하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겨울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러네, 그러네. 와, 신기하다. 뭐 했었어요, 다? 어버이날? 뭔가 추억이 있어요? 나는 픽닉 약간 엄마는 옛날부터 티파티 약간 이런 거 영국 티파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제가 엄마 우리 같이 집에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부엌 써야 되니까 엄마 2층에서 내려오지 마 몇 시까지 아, 그래서 집에서 그 샌드위치 미니 샌드위치 다 만들었고 차도 만들고 밖에서 저희 그 백야드에 약간 그 막 장미 세팅 이렇게 다 대하고 이렇게 픽닉처럼 했었어요? 티파티 해놨어. 와 귀엽다. 진짜 좋아하셨겠다. 하고 꽃도 사주고 엄마 해피 마더스 데이 이렇게 했지. 그래서 좋은 추억이에요. 그거 가지고. 디타는 뭐 했어요? 야, 인도네시아는 뭐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치? 뭐 근데 다 비슷하지 않아요? 네, 비슷해요. 아, 선물 드리고 네, 이런 거? 선물 드리고 뭐 꽃 그런 거. 나도 한국에서 맨날 위주로. 보냈으니까 저도 항상 매년 편지를 보내거나 했었던 것 같아요, 매년. 그래서 또 제가 작게 준비한 이벤트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네.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꽃과 편지를 드리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쓸 수 있게 제가 카네를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짧게나마 네. 간단하게 저희 부모님한테 전달해보면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진짜 사소하지만 챙겨주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오늘 이렇게 써볼 겁니다. 와. 예쁘다. 그럼 인도네시아로 해도 되죠? 그럼요. 그럼 일단 5월이니까 나는 엄마한테 쓸게. 엄마의 오케이. 날이 이제 곧 있으니까. 아. 디타는? 그때 보내. 그때 보내. 그때 보낼게. 자, 그러면 써봅시다. 엄마 아빠. 근데 신기하다. 뭔가 나라마다 다른 게. 그러니까. 그치? 나도 일본어 써야겠구나. 음악이라도 틀어야 될 것 같아. 슬픈 음악. 불러줘, 그거. 너, 너, 너.
이거 슬픈 음악 아닌데. 그니까. 아 이게 손편지 좋지. 오랜만에 일본어를 써. 아 그렇겠다. 나도. 그치 한글만 맨날 쓰다가. It's been a while since I'm writing in Indonesian. Indonesian. 이렇게 썼어요 저는. 엄청 빨리 썼네요. 전 짧고 굵게. 아 작년 어버이날에 뭐 했었지? 진짜 기억이 안 난다.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니까 나도 마음이 좋다. 그럼 진이랑 수나미는 내일 뭐 해야? 내일이래. 이번 주 토요일이지? 어버이날이. 네, 저는... 약속을 잡아놨어요 부모님과. 서프라이즈야? 서프라이즈입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어. 이걸 보고 맞네 맞네. 보실 수도 있으니까. 아 맞네 맞네. 와 진짜 좋아하시겠다. 진이는? 진이도 보고 계시겠지? 저는 늘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매년 빠짐없이 꽃 선물을 해요.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막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서 늘 사서 갔어요. 근데 어떻게 몰래 사야 될지 모르겠네. 이번에 그러네. 오늘 그러네. 내가 대신 사주고 미리 사면 나눠줄까? 또 그러니까 언제 사야지? 오늘 사야. 5월 5일인가? 지금 오늘? 어제 오늘 5월 어제가 5월 5일. 오늘 6일. 6일 어머머. 진짜 이거 Cinco de Mayo. 진짜 몰래 사야겠구나. 어떻게? 산책한다고 하면 이상하지? I don't 같이 나가자 이거. 혼자만의 시간 갖겠습니다. I don't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맴집. 여기도 써야지. 아 그러네. 몰래 하기가 진짜 쉽지 않다. 그치? 나 일본에 있을 때는 뭐 했었지? 진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챙겨주긴 했었던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이런 것도 하지 않아? 응? 아 진짜? 우리는 이 시간이 주셨었어. 편지 쓰는 시간에. 너무 어렵다. 난 다시 결국엔? 아니 이렇게 빨리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좀 생각해야 되지. 응. 나도 어린이날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지. 네. 나도 아직 어린이야? 그럼요. 어제는 나 어린이였어. 아직 어린이야 우리? 저희 몇 살까지 어린이야? 저희 나 그냥 어린이야. 저희가 늘 어린이잖아. 맞아. 아, 몇 살이 돼도. 응. 맞아. 우리 할머니한테 연락 왔어. 어린이날이라고 그래서 잘 보내라고. So I know. My grandma sent me a message because it was Children's Day yesterday. So she said, Happy Children's Day, and I am literally 20. So, but it felt really nice. 어린이날은 또 뭐 해요? 한국에? 그런 거 없나? 그냥 원래 놀러 가지 않나? 뭐 놀이공원 데려가 주시고. 아, 진짜? 근데 요즘에는 그러지도 못하겠다. 그러면. 진짜 뭐 할 수가 없겠구나. 그냥 가족끼리 다 같이 보내는 거지 그냥. 그렇구만. 다 썼나요? 네. 네. So we all just wrote letters to yes. our parents, and it's actually gonna be Parents' Day soon this weekend. So we all wrote letters to our parents, and I don't know if we're gonna send them out, but actually, as it turns out, I'm going to. You are. I am. Me and Leia actually have the same culture where. We have Mother's and Father's Day split separately on separate days. I think it's on the same day actually, whereas in Korea they have it one as in Parents' Day. Yes. In Indonesia they have it in December. So we just wrote letters to our parents. Mom 자, and Dad, if you're watching this. 다 썼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쏘인대요. 아, 그럼 어머 그런지 몰랐어요. 나도. 일단, 나 그냥 보낼라 그러는데 진짜로 그냥 보낼라고. 근데 진짜 그러면 그래요. 그럼 막내부터 읽어보는 거. 미? 오케이. 좋습니다. My turn. Hi. Alright. 우리 소중한 엄마와 아빠에게. 아 한국어로 썼어? 둘 다. Thank you for everything and for supporting me through difficult times. This year I promise to work hard and accomplish all of my goals. I pray for you guys and your health and your happiness every day.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I'm grateful for you always. I'm so proud to call you my parents.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Love, Denise the Winnie / Chinshu. Aww. So Denise the Winnie is actually a name that my parents, my mom gave me. So that's why that was my handle for a long time. Mm-hmm. Denise the Winnie. 자, 디차. 인도네시아어로. Hai Mama dan Aji, bulan Mei di Korea itu bulan keluarga. Jadi aku cuma ingin berterima kasih untuk kalian karena udah ngasih aku kesempatan yang sangat unlimited to do what I want to do and trusting me with the journey. I love you so much. Kiss and hugs from Seoul. Tita.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가? 들었어요, 네. 자, 수다니. 엄마, 아빠, 수다미예요. 시크릿 넘버의 수다미로 보내는 편지는 처음인 것 같아서 더 뜻깊은 것 같아요. 항상 더 자랑스럽고 기특한 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효도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오~ 효도하겠다잉. 지니? 저 아빠 and 엄마 하트 사랑하는 마미, 아니 사랑하는 마이 마미 and 대디 해피 어버이날 하트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I love you, 지니어림. 아, 지니어림. お母さんへ ね。 いつも応援ありがとう。去年はいろいろ大変だったけど、今年はいっぱい幸せいっぱいの1年にしましょう。ましょう。イエーイ。あ、 진짜 다들 짧지만 너무 감동적인 편지였습니다. 편지 되게 길게 쓰는 편이네. 이거 좀 되게 짧게 쓴 편이. 맞아 맞아. 아, 지금은 하다. 맞아 맞아. 또 따로 쓰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첫 번째 코너. 네, 첫 번째 코너는 시크릿 고민 탕정단입니다. 아하. 사전에 의뢰받은 각가지 고민을 선별해 저희 멤버들이 이게 과연 고민인지 아닌지. 아 귀여워. 또 해봤어. 매번 똑같으면 재미없으니까. 판정해주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고민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라키든 요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댓글도 적어주세요. 네. So, 댓글 한번 볼까요? 네. So we're going to be reading your comments right now, so be sure to leave a lot of them. The lag is definitely going to be there, but we'll be reading. Try our best. 뭐가 있나요? 보이는 댓글 있나요? 있으면. 보이는. 지진 씨 읽어주세요. 타이밍이 안 맞으려나 오늘? 오늘 타이밍이 안 맞아요. 약간 조금씩 늦게. 저번에도 엄청 늦었거든. 맞아요. 늦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했었지. 우와! 호! 어? 좀 비슷해졌어? 와우! 어때? 어? 좀 비슷해졌지? 우와! 수상 가끔씩 이렇게 해줘. 고민이 있으면 뭔가 있나요? Waiting for a secret number Japan debut. 아 진짜 I want to 싶다. I want to Japanese debut. 어, 뭐, 일본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영어로 온 거 아니야? 응. 어, How do you say coming soon in Japanese? Coming soon 일본어로. 모수구. 모수구. 조금만 돼. 고민이 있으신가? 레아 매니매니 이. 요즘 메리미. 어떻게 생각해요? No. 결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대. 어, 디타 언니가 안 된대요. 애기 때부터 결혼 안 한다고 말했어요. 어, 누구한테? 진짜? 아, 엄마. 자, 일단은 넘어가 볼까요? 네. 오빠가 아주 좋아하죠. 그러면 첫 번째 진짜, 고민 사연은 네. 어떤 멤버가 읽어볼까요? 누가 읽어볼까요? 그럼 제가 읽을까요? 좋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고민부터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청주에 사는 19살 송땡땡이라고 합니다. 전 평소에 고민을 가지지 않고 사는 당찬 여고생인데
최근에 제게 너무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고 말았답니다. 때는 저저번 주 금요일 4월 23일 완전 최근이네. 제 친구의 생일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에 약속하게도 제 남자친구와 100일간 날짜가 딱 맞아 떨어지고 만 거예요. 어머 어떡해. 핑계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남자친구와의 기념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친구의 생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제 친구는 학교에서 하루 종일 저의 축하를 기대했는데 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친구는 제게 카톡으로 너 뭐 잊어버린 거 없어? 라고 연락했고 저는 그제서야 머리에 돌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친구에게 진심으로 다해 사과하고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언니들 도와주세요. 오 마이 갓. 오케이. 고민인지. 일단 하나, 하나 둘 셋 뭐 해볼까요? 하나 둘 셋. I'm sorry. 하나 둘 셋. 이건 고민이죠. 오 고민 지은이 고민 X야. 그럼 왜 고민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요? 신기하다. 저는 네. 그냥 뭐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친한 친구인 만큼 실수 이제 사과를 하면서 선물을 주면은 되지 않을까. 미안해요. 그리고 이거 간단하게 영어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Basically, she had a best friend and she also had her boyfriend, but it happened to be her boyfriend. So in Korea, they have a thing where if when you hit 100 days, it's 100 days. So the same way we have 100 day anniversary. So the way her and her boyfriend had their 100 day anniversary, but it was also the same day as the best friend's birthday. But she was so busy getting ready for the 100 day anniversary that she completely forgot about her best friend's birthday. And due to that, her friend later on was waiting all day for her to celebrate with her, say happy birthday, but she didn't because she completely forgot. And so later on, she messaged her saying, is there anything that you forgot today? And then she said that she felt as though a rock had hit her in the head, and she said she doesn't know what to do. So what do we think, Lockies? 여러분, 저희 어떻게 생각합니까요? Yeah, and then all of us think it's like a, what we is it called? We think it's an issue, yeah. But Jeannie thinks it's not because she says, if it's your really close friend, then, you know, you can forget things and you understand each other. But, it is, I think, a difficult situation because from that friend's point of view, she feels very, very, she could feel hurt. I would say, very hurt and very disappointed. Yeah. But if she, for me, I think, 근데 약간 진현이랑 동의하는 부분은 실망스럽더라도 진짜 친한 친구이면 그 이해해 줄 것 같아요. 맞아, 나도. 저도 똑같이. 친구가? 고민이긴 하지만. 친한 친구니까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사과를 해주고 그러면 친한 친구도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대신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으니까. 맞아. 어떻게 선물 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냥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 당장 맞아요. 그냥 진심으로 가서 진짜 직접 자기의 속 연락 말고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해해 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 핑계처럼 들리겠지만 이렇게 쏜 것도 이게 친구가 또 듣고 있을 수 있어. 맞아. 아 근데 진짜 친한 친구만큼 이런 게 고민일 수밖에 없지. 진짜 이런 마음껏 다 해주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상황이 돼버려서 진짜 뭔지 알지. 마음이 걸리지. 맞아. 친한 그치? 친구면 무조건 이렇게 잘 용서 무조건 해줄 거예요. 그죠? 네. 네. 맞아요. 그렇게 바래요. 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은 그러면 고민이 맞다로 된 거죠? 네. 네. 네 해결 방법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 방법은 네. 있습니다. 편지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편지 좋지. 네. 직접 줘야 돼 무조건. 말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자기 생각을 다 적어서 주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멤버들 뭔가 이런 친한 친구한테 실수한 적 있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했었어요 그때는? 저 같은 경우도 네. 편지로 썼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다 썼더니 또 그 친구도 저한테 편지로 답장을 해줬어요. 우와! 귀엽다. 아 진짜? 잘 해결되지 무조건. 네. 그치? 나도
친한 친구한테는 무조건 진짜 저 바로바로 제가 고민하기 전에 전 바로 말해요. 일단 맞아. 빨리만 하는 게 좋으니까. 맞아.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와우. 그러면 제가 읽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좋아. 네, 알겠습니다. This is the second what is this? Issue. I just turned 26 years old today, 30th of April. Happy late birthday! And I'm currently living together with my father. I am just confused and struggling with my day-to-day life. Not that I feel tired, but I feel that my life is empty. It's been 6 years and nothing has really changed. Just a short background story. I was lucky enough to be accepted with a full scholarship to continue my studies in 2010 in Singapore. I spent 5 years in Singapore until I graduated from high school. We call it junior college. After graduating, as I had a family-related problem back home in my hometown, Indonesia, I went back and continued my college in 2015 and graduated in 2019 in my hometown. However, since I came back to Singapore, my life has been empty and lonely. I'm an introvert who spent most of her time taking care of my father. Even until now, I spent my whole childhood to focus on my studies back in Singapore, and I felt super lonely when I came back to Indonesia as I didn't have really have any close friends to spend time or chat with. It's been 6 years and I still feel the same right now. I was forced to be mature earlier on in my earlier stages of life, and I want to be the good boy that my parents wished I was to be. I don't smoke, I don't drink, I haven't even once stepped into a nightclub. All the fun stuff people may have tried or enjoyed when they were young, I just have no idea about all of them. I just have no intention of trying them, and I don't have any good image about all those things. However, I found myself really boring, too straightforward, too conservative, and shy around people. Even worse, I don't have any hobbies. That's why my life feels any emptier. I'm also not good with girls. They find me very cold, but I'm just shy and very conservative with girls. My mother was the hero of my family, so I'm really careful with girls around me. I'm the type of guy only focuses on one girl, so I'm really cold to other girls. Maybe that's the reason why it's so hard for me to have a relationship and all my friends are guys. So, what should I do? I know it's only a short story, but it helps to understand my situation right now. Ha ha ha. Oh, well, wow. Happy late birthday, first of all. And I think it's very, very impressive, all the accomplishments that you've done. Yeah. From Singapore to graduation. 잠시 사연 대해서 설명하자면 네. 이분이 이제 26살이라고 26살. 하셨나요? 이제 아버지랑 살고 계시는데 근데 싱가포르에서 학교 다니다가 유학 가시다가 다시 돌아오고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근데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요즘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 내성적인 그런 외로움을 많이 타는 느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바른 사나이여야 되는 거에 이렇게 갇혀 있는 갇혀 있으시죠. 맞아. 그래서 정말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놀지도 않고 막 이런 여자들도 대해서도 되게 아무것도 경험 많이 못 해 봤었구나. 네. 그래서 워낙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뭔가 이렇게 차갑게 본다고 사람들이 나를 이거 지금은 뭐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아버지랑 지금이 그런 상황. 아 지금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그래서 이거 고민인지 아닌지 한번 선택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준비되나요? 조금 더 생각해 고민 해보시고. 아니 너무 길어가지고 읽고 있었거든. 괜찮아. 일단 괜찮아 괜찮아. 이따 해볼까요?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나도 X. X? 나랑 레언이 X. 왜 고민인지 부터 말해주세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아 고민이지. 나도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약간 저는 이런 거였어요. 고민인 당연히 고민이죠. 이게 그럼, 완전 고민인데 그럼. 이제 약간 대충 읽었는데 그 이제 얻을 게 있으면 포기해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쨌든 고등학교도 안 다녀봤고 하지 못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연습생활하면서 고1 때부터 그 같은 고등학생들이 해볼 수 있는 뭐 수능 여행도 못 가봤고. 뭐 그런 것도 있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도 그만큼 저한테 얻을 게 있어요.
어쨌든 이분도 장학금 받은 정도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싱가포르로 가서? 네, 맞아요. 인도네시아에서.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오, 좋다.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So Leo is saying that with something that is sacrificed, there's something gained. So yeah. with everything that's been happening, that you feel lonely and all these things, everything that you've done with your scholarship and in Singapore and taking care of your father, it's going to come back to you in a different way. So she feels that it's no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because of the fact that what goes around comes back around. So she's explaining about her personal life, how she wasn't able to actually fully attend high school because she became a trainee at such a young age. But because of that, she's here now and doing this. So because of that, what goes around comes back around. So she says not to worry.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게? 네. 근데 뭔가... 저는 이 그런 거랑 뭔가 그냥 사람은 갑자기 단어가 영어로 됩니다. 사회생활? 사회생활은 항상 연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You can always practice social skills. This is honestly something that I personally learned. Yeah. I was a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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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severe introvert when I was young. But I slowly grew to become this today. And a lot of people think that I'm extroverted. In reality, I do need a lot of time alone. But I really think that social skills are something that can be learned, and I don't think that that should be a concern for you. It does take a lot of time, and you have to definitely be open to try. You have to be open to trying and stepping out of the box, but it's definitely worth it, honestly. Yeah. Making mistakes is how you learn. Yes. So that's my main 나도 thing.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대해서. 맞아. 아니 사연자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의 성격이 약간 내성적이고 자기가 이렇게 해왔고 이게 자기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오히려 알고 있으니까 맞아. 시도를 해보고 그러면 더 바뀔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 이제 읽어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친구들 사귀기 힘들대요. 근데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도 무조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아. 차갑다고 맞아. 그거는 보이는 것만 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내면을 맞아. 보고 판단해주는 사람도 무조건 나타날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he said there's gonna be people that see you and know you and yeah. who you are and that they're gonna come to you. The right people will come. So we're not saying for you to change your personality or anything. Yeah. We're just saying to take some chances yes. and not be afraid to get out there. 네, 지금까지라도 진짜 여행도 다녀보고 해보고 싶은 거 해도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그러면 인생 길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고민으로 네. 결정됐습니다. 네, 고민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넥스트 사연 가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누가 읽어볼까요? 수담 씨가 잘 해결해 줄 것 같아라는 사연이에요. 그럼 수담 씨가 읽어볼까요? 네. 좋아요. 그 뭘까? 쉬는 시간에 잠깐 댓글 읽어볼까요? 쉬는 시간? 아직이야. 아 지금 말고? 응? 무슨 말이야? 아니야. 그냥. 네, 수담 씨 읽어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복학한 23살 유땡땡이라고 합니다. 저랑 나이도 똑같네요. 왠지 이 사연은 수담씨가 잘 해결해줄 것 같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연에 앞서 제 성격을 말씀드리면 저는 평소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든 열심히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최근 조별과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과제 초반 다른 동기들이 조별과제를 하며 후배들과 가까워지고 잘 적응하는 모습들을 보며 나도 후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걸까? 하고 조금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팀원 운이 없는 건지 저보다 어린 팀원들은 저를 이용하며 무시무시하게 버스를 타는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자료조사부터 PPT 발표까지 제가 혼자 다 했고 교수들은 그 친구들에게까지 다 좋은 성적을 주셨어요. 다음 조별과제는 정말 즐겁고 화목하게 끝내고 싶은데 저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수남 씨 어떻게 생각? 잠깐 나 이거 이해를 못했어. 어디? 후배들과 그냥 복학을 했으니까
나이가 아~ 학년이 네. 다른 거죠. 아. 이거 영어로 설명 가능하십니까? 아니, 나 지금 한국어로도 이해를 못해서 잠깐. 근데 같은 팀이 된 거야? 응. 같은 조별 과제를 하게 된 거죠. 아. So this person became teammates for a group project with her, how would you say? Younger. Lower. Underclassmen. Underclassmen. And then basically she had to do all the tasks by herself and all the work. All the work. And nobody helped her, but everyone had the same grade. Credit. The credit was all the same. So she was concerned about the fact that them getting the grades and also she feels very betrayed by the whole thing. So maint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er and those underclassmen. 아 이거 어머 고민인지 아닌지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우와. 다 나랑 티터님. 어 왜요 왜요? 나는 나는 이거 나 근데 그냥 성격상 저도 가끔 그냥 혼자 하는 그룹이라도 편할 때가 있어 혼자 하는 게. 그래서 내가 그냥 내가 혼자 해도 되니까 그냥 괜찮아. 그렇죠. 네. 언니의 성격이 언니래. 지타 언니. 지타는 성격이 약간 그렇지. 맞아. 지타면 이게 고민이 아니다 그거지. 어. 아. 이거 이거 나였으면. 그래서 이거 그냥 어떻게 그 생각 이해가 못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그래서 이거 고민. 차라리 네. 나는 미안. 언니부터. 아니 저는. 뭔가 이게 고민이라기보다 이 사연에 공감이 많이 가서 같이 짜증이 나가지고 이 오를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학교 다닐 때 많거든요. That's why mine's so. 그래가지고 이게 한두 번은 괜찮아요. 왜냐면 저도 디턴이 성격대로 뭔가 그냥 혼자 다 해결하고 제 성에 차야 뭔가 넘어갈 수가 있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살짝 좀 짜증이 나요. 심지어 이용했다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느낀 거잖아요. 사연자 분이 또. 그래서 이게 되게 공감이 가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학교에서 그거 고를 수가 있나요? 누구랑 누구랑 같이 할지 아니면 그냥 이제 교수님 다 다르지 않아요? 다 달라. 아, 미국에서는 가끔씩 그래. 뭔가 친구들이랑 그거 뽑아서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그분들이랑 같이 하지 말자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어. 근데 네. 그런 거 아니 못하면 못하면 아니면 얘기로 풀던가. 근데 제가 왜 고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진현이 말했듯이 저도 이런 적 되게 많거든요. 리더라기보다 리더랑 다 하는 사람이랑 다른 거죠. There's a difference between being a leader. And doing everything for everyone. So I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리더로서 약간 많이 챙겨줬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그냥 일 다 하게 되었고 같은 점수 받았게 됐는데 좋은 점수가 나왔어. 그래서 좋긴 했는데 조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 이해하는데 뭔가 이런 거를 이용해 버렸다는 느낌을 되게 마음 공감 가고요. 근데 이거 말로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후배들이랑 친한 후배들이면 수담 언니? 네? 갑자기 넘기는 거 아니에요? 수담 언니가 네, 해결 잘할 것 같다고. 그쵸, 랜덤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사연자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약간 이미 혼자 그렇게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더 다 좋은 성적을 물론 혼자 했지만 다른 팀원들까지 다 받게 되는데 그거를 좀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자기의 마음이 힘든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내가 애들 도와줬다 한번 이 정도로 이렇게 좋게 넘기면 멋있다. 네, 좋게 넘겨보면 맞아. 네.
그럼 편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다음 조별 과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근데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조 아닐까요? 하, 이미 조별 과제가 하나 그렇겠죠? 끝났으니까? 네. 근데 같은 조면 아니면 같으면 만약에 다른 만약에 조여도 같으면 그런 조면, 분위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한번 말을 해보는 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이거 토와 이거 토와 토와주라 이것도 이것도 나누는 거. So since they already got the grade, they were saying how for next time what should they do. So because of this, we were discussing about how Dita was saying that you can give them parts in advance, saying that oh you take care of like say the PowerPoint, you take care of the writing, you take care of the photos or whatever it is. Some only was saying how if this was just the one project, then just say like, oh, I just helped them once and then just kind of get over it. But if this is the same occurrence, then she feels like she would definitely want to talk to them. And then also same way as Dita had said, give out parts equally. Yeah. 그리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됐다, 이거는 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하는 거다라고 그냥 생각해요. 어차피 저도 받았으니까 그 좋은 점이 그죠? 좋은 점수 받았으니까 점수가 받았으니까 뭐 열심히 해서 이거 고민인지 아닌지 맞아 그래서 점수 이거 네 그래서 고민이 됐고요 네네 저희가 세 명이 오를 들었기 때문에 네 아 진짜 왜요? 어 세 개 다 했어요 벌써? 네 다 했어요 우와 벌써 오늘 네 세 번의 고민 판정을 끝으로 1부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와. 네, 우리 고민 상담소에 사연 접수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고민은 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랄게요. 그러면 2부에서 만나요. See you in a few minutes. Stay tuned.